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9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사람들 중 절반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상으로는 절반이지만 각종 언론과 정부의 정책에서 언급되는 서울 아파트의 관심도는 과하다 못해 넘쳐 흐를 지경인데요. 네가 사는 서울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특히 창을 통해 서울 사람들의 삶과 사회적 공감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1980년에 지어진 초기의 아파트는 거실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발코니는 실내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실외 공간이었죠. 사람들은 빨래를 널거나 장독대를 두는 등 이곳을 마치 마당처럼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 실외에 널어둔 빨래나 장독대가 아파트 미관을 해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갔는데요. 게다가 점점 심해지는 서울의 공해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불법으로 발코니에 샤시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1986년 말 공동주택의 1.2m 깊이의 발코니에는 샤시를 달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는데요. 14개월 후 해당 발코니의 깊이가 1.5m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코니가 외부로부터 막히면서 아파트 입면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발코니는 식물을 키우는 미니 정원을 만들거나 어머니들이 티타임을 즐기는 등 개인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데요. 반 외부 공간이었던 발코니가 점점 거실처럼 되면서 일부 세대에서는 내부 창호를 바깥으로 밀고 발코니에 바닥마루를 깔기까지 합니다. 장독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1990년대 중반 김치냉장고가 히트를 치면서 김치독이 실내로 들어옵니다. 동시에 가정용 에어컨이 보편화되면서 에어컨 실외기가 발코니 한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에어컨 실외기는 실외기실이란 내부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외관상 그릴 창호로 그 존재감만 보여줍니다. 이토록 성행하던 불법 발코니 확장이 2005년 12월 합법화되면서 이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확장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코니 이중창이란 이름을 달고 발코니 안측의 창이 바깥으로 밀려나 외부 창에 맞닿아 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서울만의 특이한 타입의 창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가용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건설사들은 2010년 모델하우스에서 발코니 확장 평면을 선보입니다. 비싸진 집값 대비 작은 전용 면적에 좌절한 대다수의 소비자는 확장 공사를 선택하게 되죠. 이제 발코니는 진짜 실내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2009년 발코니 난간을 유리로 만들 수 있게끔 주택 건설 기준 규정이 개정되는데요. 그동안 외부 조망을 가리던 금속 난간을 없애고자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면 분할창이 등장합니다. 안전 난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접합 유리가 허리선까지 올라와서 탁월한 외부 조망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시원하게 들어오던 외부 공기는 절반으로 줄어들죠. 이 시기 각 건설사마다 입면 브랜딩을 고민하며 창호 입면의 고급화 전략을 구현합니다. 외부에서 하얀 테두리로 보이던 PVC 창호가 아니라 세련된 컬러 PVC 창호가 등장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창틀색과 벽체 도장 컬러가 같아 아파트 입면의 디자인 완성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이제는 자연의 시원한 바람을 맞고 싶어도 심해진 미세먼지 때문에 창보다는 실내 천장에 부착된 환기장치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아파트 창문의 기능은 내부에서 외부의 조망을 보는 정도의 역할로만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서울 아파트 창문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의 삶을 보여줄까요? 어느 드라마에 나온 아침 기상 장면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의 삶만큼 지금도 아파트의 얼굴은 부지런히 바뀌고 있습니다. 네가 사는 서울.